시장하시는 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러시면 걱정하세요. 승치가 뭐라 그랬죠? 도시입니다. 도시. 마흔세? 예. 정사생. 생일이 언제예요? 양력 5월 30. 음력 몰라요? 음력은 몰라요. 5월 금호? 30? 네. 굉장히 귀한 자손이에요, 본인은. 집안 자체에서, 그리고 내력 자체가 손이 귀한 집안이라고. 네. 그렇게 조성해서, 그러니까, 남자잖아요. 네. 근데 본인의 몸주는 할머니예요. 그래서 지저분한 거, 네. 이런 거 못 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네. 그러니까 집에도 보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다든가, 뭐 지저분한 게 있다든가. 아마 우리 먹당만큼 본인 더 깨끗하게 하고 살걸? 네. 그게 뭐냐면 할머니가 그렇게 계신데 그 할머니가 내가 봤을 때 한 5대조에서 계신 것 같아. 네. 꿈 같은 거 잘 꾸잖아. 예, 잘 꾸며. 그리고 느낌 같은 것도 정말 잘 맞거든. 내가 100이면 자기는 95는 나와.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능력을 갖다 누가 주냐? 그 할머니가 주시는 거야. 그 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빌어서 본인이 지금 이렇게 생존해 계신 거야.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이 계시는 거지. 네. 사는 건 그런 대로 괜찮게 사네. 네. 본인 자체가 지고. 아. 야, 근데 진짜 독고다이다 자기도. 그래요. 독고다이야, 독고다이 말 그대로. 귀인은 들었으니까 귀인이 지금 뭐 만나고 있는 사람이 귀인 같이 보여요. 아, 그래요? 그 사람도 동갑? 네, 동갑이에요. 네. 거기는 생일이 언제? 그 친구도 양력으로요. 3월 14일. 만난 지 오래됐어요? 한 2년 정도? 몇 번 헤어졌어요? 많이 헤어졌어요. 그니까요. 네. 왜 몇 번 헤어졌냐고 물어보냐면, 네. 우리 도시대주하고, 네. 와이프 김씨? 네네. 도시대주하고 김씨 기주하고는 뭐가 있냐면, 남녀로 나눠져 있잖아. 네네. 근데 나이는 같더라도, 네. 친구 같고 애인 같고. 근데 둘이 싸우기도 되게 싸워. 근데 큰 거 갖고 안 싸우고 작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가 뭐 양식 먹자. 근데 나는 뭐자 예를 들어서 짜장면 먹고 싶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뭘 해줬어. 아니 여자친구가 뭘 해줬어. 네. 근데 일부러라도 맛있게 좀 먹어줘야 되는데 짜다. 뭐하다. 아주 사소한 거 있잖아. 네네. 사소한 게 큰 싸움이 되거든. 두 사람은. 네네. 그건 뭐냐면은 두 사람 다 거기는 대래 남신. 여자지만, 예쁜 여자지만, 거기는 와일드한 남자가 안에 있는 거고. 네네. 우리 도시대주한테는 아까 얘기한 할머니가 앉아 계신 거고. 네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몸주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몸주신끼리 싸움이야. 내가 세다. 할머니가 세다. 여기는 남자, 남신이, 할아버지가 세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 같고,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무슨 일 하다가 뭐 사업을 날려서 뭐 몇 천 매덕을 해 먹었어. 네. 그런 거 갖고 안 싸워. 왜? 아니 또 벌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 네네. 근데 작은 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짜네, 맵네, 맛없네. 네. 어디 여기 가자 하는데 여기 가고 여기 가자. 이런 거 갖고 큰 싸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몸주신들끼리의 싸움 때문에 네. 그렇게 잦은 다툼이 있는 거고 네. 웃긴 거는 싸워도 밥을 먹으면서 밥은 먹었을까? 뭐 했을까? 또 서로들 그렇게 또 그리워 걱정을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또 붙어. 그리고 또 싸울 때는 또 왼수같이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또 싸우고. 그게 계속 번복이야. 네. 그건 뭐냐면은 그 몸주들들의 싸움이고. 그럼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좀 죽여야지. 네. 이 죽이는 방법은 많이 제 조상들한테 빌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가 맞는 인연이에요. 그 사람이 맞고 그 사람이 만약에 와서 물어봤다면은 네. 지금 우리 도시대주한테는 그 사람 인연이니까 잡고 그 사람하고 미래를 앞으로 남은 인생을 같이 해라 네. 이렇게 말하겠지만 네. 그 친구가 만약에 나한테 오늘과 같이 왔 본인이 아니고 그 친구가 왔다면 네. 똑같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게 궁합이에요. 네. 잦은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궁합이 맞느냐 네.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궁합이라는 건 간단해. 일반 사람을 기준으로 해놓고 네. 사주나 우리가 명리나 이런 쪽으로 역학 쪽으로 보는 게 그게 궁합인데 본인은 일반인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 네. 일반인을 좀 넘어섰지. 왜? 신의 이 바람이나 신의 풍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크거든.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나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좋을 것 같은데. 그치? 네. 왜 그렇게 나오냐면 그냥 그렇게 해서 상대방은 기분 상하지 않고 좋게 하려니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내가 바로 얘기했는데 바로 나오잖아. 네. 이건 뭐냐면은 신의 능력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아.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닌 그 위에 네. 내 급은 아니지만 네. 나에 거의 준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이 느낌이나 이런 것도 정말 맞고 우리 도시대주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네. 친구하고 헐리를 만약에 결혼을 하고 같이 산다면은 돈 어디 가서 다른 여자 손도 잡으면 안 돼요. 네, 저는 다 알아. 그런 다 알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네. 소위 뭐 바람은 아니더라도 뭐 이런 게 있으면 자네도 알아. 네. 그게 해서 네. 내가 막 그려주고 내가 보여주고 이것이 아니라 네. 괜히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 마찬가지로 똑같이. 네. 그게 뭐냐면은 해석을 못하고 우리처럼 제대로 신을 갖다가 우리가 신을 갖다 받아서 네. 신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듣지를 못하잖아. 네. 본인들은.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안 돼도 괜히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귀신을 속이지 나를 속이냐 이런 말들이 하잖아 사람들이. 네. 네. 그게 본인이나 본인 와이프 될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정말 두 사람 다 정말 야분져. 네. 야무지 다른 건 뭐냐면 하트로 돈 함부로 쓰지 않고 네. 정말 꼼꼼할 정도로 본인은 정말 애껴. 대를 쓰면 그 친구가 좀 더 써. 네. 여자친구가 아마 더 잘 쓸 네. 거예요. 본인은 할머니야. 할머니는 옛날부터 뭐 있어. 애끼고 네, 네. 애끼고 멋있어요. 애끼고 네. 근데 그 친구는 가끔 질릴 때는 질르거든. 네. 그러니까 본인은 여자고 그 친구가 남자인 거야. 성만 이게 제대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궁합도 맞는 거야. 내가 와일드하지 못하고 내가 남자로서 막 진출 팍 차고 나갈 때가 필요한데 본인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가보자 하자 하거든. 근데 또 이 친구가 반대로 너무 과격하게 너무 세게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본인이 조절해 주는 거야. 좀 여기서는 요만큼만 하고 이렇게 하자. 이게 보면 맞는 거야. 단지 싸움을 자주 한다는 거는 몸주신에서 서로 부딪힘이 있어서 그런 거지. 내년에 눕는 삶 되니까 그거만 그런 것만 몸주신들이 있는 자체 네. 그 직성만 좀 재운다면 두 사람 사는데 정말 잘 맞아. 진짜요? 응 좋아. 그리고 얘기했잖아. 조상 간의 합의는 분명히 필요해. 네. 그게 있기 때문에 도시편 뭐 김시편 해석을 한다면은 조심스럽게 하나 물어보는 거야. 네. 애기 하나 지웠어? 아니 니네 할머니가 왜 말씀을 하신단 말이오. 손도 귀한 놈이 애도 하나 죽였다고 하시는 예, 거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지금도 자연 유산이 되세요? 그거는 삼신 할머니는 집안마다 그 네. 뿌리마다 계신데 나을만 하니까 주셔. 네. 남녀가 섹스를 해서만 네. 생기는 게 아니라 네. 나을만한 게 근데 몸뚱아리 관리 자기가 못한 거지. 네. 여자친구가 네. 쉬운 말로 그렇게 생겼을 때 관리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성격대로 뭐 살고 이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쪽에가 약해. 와이프가 와이프 될 친구가 태생이 그쪽에가 약해. 네. 타고남이 네.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야 돼. 애는 바로 주실 것 같은데 몸 관리 안 하면은 또 지워지겠네. 니네 할머니가 그러셔. 날만 해서 줬더니만 지웠다고. 근데 내년에는 눕는 삼주이기도 하지만 몸이 와이프가 성격만 와이프 될 친구가 성격만 지랄이지 네. 몸뚱아리는 약해. 몸 관리를 좀 해야겠다. 그게 모든 게 와이프 될 친구는 네. 스트레스에서 거의 와. 굉장히 사람이 대범한 것 같으면서도 까칠해. 네. 그게 성격에서 다 오는 거거든. 여기 오는 거 알아? 네,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눕는 삼대니까 네. 같이 제대로 호적 정리해서 사셔. 괜찮아. 그걸 눌러줘야만 다툼이 좀 없어. 그리고 잊지 마라. 네. 항상 싸우고 그럴 때는 나쁜 소리들 하지 마. 응? 네. 왜? 오늘 내가 이렇게 상담한 사람들이 다 센 사람들이 왔거든? 네. 다 신을 몸에 거의 나와, 네. 나의 사이즈인 사람들이야.
우리네들은 욕하고 욕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좋은 소리만 해. 정말 이 여자친구가 되기 싫다나, 이 부자가 되려나, 응? 막 이런 식으로. 네. 막 18조파 이런 쌍소리 하지 말고, 이 부자가 되려나, 이 돈벼락 맞으려나,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욕을 하려면 그렇게 하란 말이야. 여자친구한테도 꼭 그 얘기 전해줘. 네. 지금 뭐야, 장사한다고 그랬잖아. 네네. 대한민국에서 장사 제일 잘할 새끼, 뭐, 개 새끼 이랬지 말고, 네네. 돈 엄청 벌을 새끼, 막 이렇게. 자기네는 얘기하는 데는 그렇게 될 거야. 그런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조상님들 좀 많이 섬기고 살아, 자네는 어찌됐든. 그게 정말 귀한 자식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은, 대각 제, 대각 손이 굉장히 귀한 집이야. 할머니가 그러죠. 여기 할머니가. 또 물어봐, 물어볼 거. 내년에는 그 혼인이라는 그런 문서를 잡았으면 좋겠어. 다른 네. 거 늘리려고 하지는 말고 일적이나 뭐 이런 걸로 네. 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욕심내지 마라. 내년에는 네. 그냥 사람 하나 내 사람 얻는다 네. 생각하고 뭐 가게를 증축한다든지 뭐 가게를 늘린다든지 사세를 뭐 확장한다든지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를 하게 되면은 네. 많은 지금 뭐야 손해가 올 거니까 내년에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43년 살아오면서 네. 불복이 굉장히 많아 우리 두시 대주가 네. 왜 그런 것 같으니 일반 친구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자네는 거의 내 급이야 그렇기 때문에 풍파도 많고 사람의 인간 굴욕도 많고 아픔도 많아 근데 내 아픔은 어디 얘기해 줄 데가 없어 네, 근데 맞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겼잖아 네. 그 사람 내 사람 만들어 내년에 그냥 내 사람 평생 나하고 같이 갈 사람 네네. 그 만남으로 그걸 갖다가 결혼이라는 거 네네. 그걸로 만족하고 딴 건 들이지 마 대례 한다면은 내후년 21년도에 네. 그때는 뭔가 액션을 취해봐도 돼 늘려봐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여자친구는 무슨 일 해? 미용을 했었는데요 그 선생님 말씀대로 그 아기가 지워졌고 그다음 몇 달 안 돼서 아기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지금 예정이거든요. 야 인간보다 또 그 지하고 똑같은 거 나오겠네. 저 쌍둥이가 또 여자애들 여자애 두 명. 예. 복도 많다야. 조상님 할머니가 60됐네 그래도. 네, 그래서 하늘에서 그 되게 마음이 아팠겠죠. 아기가 지워져서 그래서 아들 하나 또 줄 거다. 너 아들 낳아야 돼. 너무 늦어서. 아니 아들 낳아야 돼. 그래서 와이프가 그 진짜 그거는 그 할머니가 도와주시고 관리해 주신 거야. 원래 자네 와이프가 그쪽에가 약해. 네. 그런 친구한테 바로 다시 주고. 또 하나 또 주실 거야. 괜히 뭐 피임하고 그러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왜냐면은 그 할머니가 그 네. 구석이 있어. 아들, 남자. 그 욕심이 있어. 다음번에는 무조건 그 할머니가 그거 주실 거예요. 첫 번째 그 흔치기 아픔 받은 애가 아마 네. 꽃이었을 거예요. 예, 맞을 겁니다. 예. 그러면 결혼식을 못 하겠네. 내년 후반기에나 해야겠네. 그래서 혼인신고도 그렇죠. 아직 안 한 상태인데 혼인신고를 네. 하려면은 네. 금년에 하지 말고 내년에 내가 얘기하는 내년이라는 건 음력이야 음력으로요? 괜히 1월달 양력 1월달에 하지 말고 2월달 설날 구정 아기가 근데 그 전에 나오거든요 아 그렇겠구나 그러면 지금 음력으로 10월 상태 하려면 지금 해 이달에 아 이달에요? 이달에 하려면 이달에 왜냐면 동짓달이나 섣달이나 그럴 때보다는 대례 이달이 못하래 축하해 왜 왔어? 진짜 왜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소담만 떨고 앉았네 그래서 그 혼인신고 날짜를 좀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이달에 10월달 아 이달에 그리고 기사생이니까 둘 다 기사생이고 다음 주 토요일. 예? 토요일이요? 토요일은 또 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돼. 화요일 날에. 화요일 날이요? 알겠습니다. 화요일 날이. 왜냐면은 두 사람한테 공학적으로 네. 좋은 날이. 날이. 그러니까 화요일 날 열일 제껴놓고, 네. 거기 가서 이제 동성소 가는 건가? 구청 가는 그럴 건가? 그럴 겁니다, 예.
나도 안 해봐서. 아, 그러셨어요. 할래다 이렇게 됐어. 네. 야구인이. 아니, 아니, 인상이 너무 좋은데요. 진짜 너무 할래다 네. 10월 달에, 네. 10월 달에 날 잡아놓고, 네. 8월 달에 신을 받았지. 아. 그 바람에 그냥 다 아무것도 못했지. 저는 되게 센 애들 나올 거야. 아마 많이 울고 엄마 많이 힘들게 진짜로? 할 거야. 진짜로요? 인과응보라는 얘기가 툭 나. 내가 아까 했지. 네, 네. 자네 와이프가 좀 그런 근성이 많아. 그래서 아마 엄마 같은 딸들이 나올 거야.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아니지. 그렇게 혼인하고 내년에 못 늘리려고 하지 마라. 금년에, 내년에 잡을 문서를 어떻게 보면 금년에 땡겨서 잡는 거거든. 아이들 출생신고 뭐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잡고 내년에는 그냥 아이들 얻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된다. 그걸로 만족하고 내후년쯤에 괜찮아. 진짜 47 정도가 되면 굉장히 좋을 거야. 지금도 못 살진 편은 아니야. 네. 자기네가 사는 건 괜찮은데. 네. 정말 자네 입에서 내가 산다 하는 건 아마 자네 나이 한 47 정도? 돈을 좀 많이. 그때면 많이 벌게 될 거야. 그리고 세상 없어 남 밑에 가 있지 못한다. 내 거 네, 해야 맞습니다. 돼. 예. 내 거 해야 돼. 얌전하고 착한 사람 같이 얼굴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근데 자네도 못된 구석이 하나 있어. 뚫기라고 하지. 예. 눈 한번 돌면 뵈는 게 없어. 항상 그거 조심하고. 네. 삼재라는 건 3년 동안 내가 재수가 없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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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뭐 책임져야 될 사람이 세 명이 돼버리잖아. 예. 승질 죽이고 살고. 네네. 가끔 참는 건 정말 잘 참아. 근데 그 참다가 그게 열리면은 앞이 안 보이거든. 네. 앞뒤 구분이 안 가버리거든. 네네. 그러니까 그 성격만 좀. 어휴, 와이프한테 내가 그러더라고 그래. 네. 인강보라고 했다고 똑같은 거 나올 거라고 고생 좀 할 거라고 생각해. 알겠습니다. 그래. 또. 그래서 그 이제 애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얘네들 그래도 행복하게 얘기했잖아. 다들 해줄 수 있는 47에 정말 잘 살게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래봤자 애기들 몇 살이나 되겠어? 4살, 5살? 예. 그치. 그때부터 정말 자네가 지금도 사는 거 자네 또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다른 친구들한테 뒤지지는 않을 거야. 네. 그때 가서 더 잘 살 거는데. 파이팅이지. 떵떵거리면서 그건 자네가 떵떵하든 와든 이 없는 척하면서 살든 있는 척하든 살면서 처음에 네. 굉장히 그러니까 금년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계속 좋아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내. 그리고 잊지 마라. 네. 얘기할지 싸울 때 나쁜 소리 하지 말고 아, 그럼요. 그렇게 욕하라 네. 말이야.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 무슨 일이야 지금? 저는 저. 먹는 거 장사? 아, 제 납품합니다. 예, 먹는 장사죠. 예. 아, 납품? 네네. 뭐 식당이나 그런 데다가? 그렇죠. 아, 시장에서 물건 띄어다가? 그렇죠, 예. 야, 그 하루에 돌아다니는 집들 굉장히 많은데. 괜찮아, 그게 왜 맞냐면은, 네. 자네는 그게 있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뭐, 식당들이 쫙 있으면 자네가 하나 찍어놓은 가게는 꼭 자네 거 될 거야. 영업적으로. 네네. 근성이 좋아. 대부분 사람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데가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자기네가 직접 자기네가 시장 가서 사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타입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자네는 근성이 좋아. 한번 가서 찍어, 또 한번 가서 두드려. 네. 그 다음 주에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한 번에 이렇게 딱 세 번만 하면 자네 거 돼. 자네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네. 부모 형제 덕은 없더라도 네. 실내라는 걸 갖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많은 업자들이 식당들 방문하고 막 그랬겠지. 서로들 자기 거 써달라고. 네네. 근데 자네는 그게 가지고 있는 게 신뢰라성이 있어가지고 한 두세 번만 가면은 자네 거 돼.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 타고났어. 네. 그거는 자네가 타고난 것도 있지만 할머니. 할머니가 쪽팔린 거 싫어한다. 돈 안 떨어뜨려. 네. 그리고 당신 후손 모진 소리 듣고 네. 그런 거 안 듣게 하죠. 그럼 새벽바람 쐬고 다니겠네. 예,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나도 그런 거 해봤어. 아. 잠깐. 아무튼, 살아가는 미래가 오늘 본 사람들 중에 예. 솔직히 얘기하면 제일 좋아. 아. 제일 좋아.
악삼재이긴 하지만 이 삼재 바람만 잘 네. 눌러가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어깨도 무겁고 해서. 너는 어깨 무겁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자랑하는 걸로 들려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쳐다시기 없어 우리가. 아. 아무튼 화이팅이야. 제가 뭐. 자연분만 할 거야. 근데 자연분만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쌍둥이라서 아직 뭐 병원에서 이제 하자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자네 와이프는 천상 칼을 댈 수밖에 없어. 왜냐면 거기가 약해서. 네. 나중에 네. 오늘 이렇게 온 것도 2년이니까 네, 네. 아마 병원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될 거야. 아마 네. 제왕절개 네, 쪽으로 네, 간다 네. 그러면은 날 잡아줄 테니까 그때 전화해. 알겠습니다. 예. 날 조금 나면 내가 잡아줄게. 그것도 제가 여기 온 목적이겠네요. 아마 분명히 칼 대게 될 거야. 근데 이거 카메라 두고 막 날 뽑기 그렇잖아. 네. 걔 나중에 용군한테 내 전화번호를 물어보든 아니면 이따가 알려주든 할 테니까 꼭 나 칼 대야 된다. 칼 될 것 같아. 무조건. 쉽네. 돈 앞으로도 많이 벌을 거야. 한편으로는 힘도 나는데 어깨가 이게 그렇겠지. 아니 당연하지. 그래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부모가 그래도 얼마나 좋냐 부모가 돼. 이제까지 외롭게 살다가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이 돼버리 셋이 아니고 넷이 돼버리니까 부담 가꿨지. 그래도 야 나라에 지기에 애국한다 야 화이팅. 네. 한 방에 둘을 낳잖아. 그리고 좀 딸들이 좀 잘 이렇게 좀 훌륭하게 좀 훌륭한 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근데 아, 네. 자네 와이프가 어디 세상에 내놔도 빠질 사람은 아니거든. 네. 얘기했잖아. 네, 네. 자네 와이프 같은 것들 똑같이 나온다고. 괜찮아. 그리고 자네 와이프는 몸 추스러지고 뭐 하는 대로 네. 놀면 병 생기는 친구야. 맞아요. 네. 왜냐면 자기 스스로 걱정을 없는 걱정을 만들거든. 네네. 왜냐면 돈이 예를 들어서 지가 벌든 얼마씩 이렇게 하던 게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자꾸 몸으로 혹사를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은 살아가. 뭐, 가만히 맞아. 있으면은 네, 네. 애들은 애들인 거야. 부모로서 네네. 당연히 애들을 키워야 되는 건 네네. 당연하지만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극성쟁이기 때문에 아이도 어느 정도 조금 양육해 놓고 자기 일을 해야 돼. 또 그래야 그 끼를 갖다가 누르고 살아. 그 끼를. 애들만 만족해. 애들만 키우는 거는 만족 못할 거예요. 애들 야무지고 똑똑한 거 나올 거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그 일을 뭐 크게 벌리는 건 아닌데요. 그 프랜차이즈 식으로 된 그 그거를 제가 지금 인수를 해서 병행을 하려고 그 어차피 그 A라는 늘리지 말라니까. 올해 좀 어떻게 좀 하나 저 하려면은 그건 없을 것 같아서. 하려면은 네. 자네 명의로 하지 말고 자네 와이프 걸로 할 수 없나 없나? 명의를?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 자네 거는 왜냐면 자네한테는 문서원이 안 뛰거든. 근데 굳이 정말 욕심나고 갖고 네. 하고 싶다면 네. 자네 와이프 거로 해. 아 이름만? 그러니까 와이프가 사장 그 사업자 와이프 이름으로 내서 하라는 네. 얘기지. 그렇게 하면 괜찮아. 아. 그러니까 내년에는 문서원이 없다고 그랬잖아. 문서원이 네. 하나 있는 문서원이 하나 있는 게 혼인이고 이제 그 이제 호적 합하는 그 운이라면은 네. 사업이나 이쪽은 아니거든. 근데 정작 할다면은 와이프 걸로 하라. 와이프 될 사람 와이프 걸로 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네는 자네한테는 없어. 그거야. 그건 자네가 잘 찍는 것도 있지만 네. 자네한테 와 계시는 할머니야. 할머니가 이렇게 돈 대고 될 만한 것도 잘 집어줘. 그러니까 뭐가 하나. 그리고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않습니다. 네. 이달보단 다음 달, 다음 달보다는 내년, 내년보단 내후년 갈수록 좋아질 거니까 아빠로서 이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책임이 있으니까 부담으로 가겠지만 천천히 가. 급하게 서둘러서 크게 벌이려고 그러면은 깨져. 거기에다가 내가 악삼재라는 걸 잊지 마라. 네. 알겠지? 네네. 그러니까 정 꼭 해야 된다면 와이프. 그리고 가급적 와이프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자네보다 와이프 쪽에가 부하가 더 많아. 부하 재복이 더 많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잘 그러니까 뭐 집을 산다. 네네. 뭐 내 이름도 좋지만 네. 한번 공동명의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또 사업을 뭐 지금처럼 뭘 한다. 네. 와이프. 그리고 내 통장이 주도 되겠지만 통장 같은 것도 와이프 이름에 된 통장 가지고 입출금 써서 쓰는 거. 그쪽에 자네도 있지만 자네보다 더 많은 게 와이프야. 아, 그래요. 자네도 돈은 안 쓰지만 거기는 알토란 것 같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냐면은 갖고 있는 사주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재화가 그 친구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유용하게 써봐. 네. 그런 게 그 맞는 거야 본인하고. 그런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저도 지금 나이 먹도록 이렇게 막 제가 아, 이 여자면 야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든 사람. 와이프보다 와이프라기보다는 누나 같고 이모 같은 존재야. 그 친구가 자네한테는 네. 의지처럼 말이지. 그걸 내가 어딘가 모르게 의지할 수 있다는 거는 나보다 뭔가 나은 거거든. 그러니까 자네가 의지할 수 있는 거야. 예. 자우지만 싸우지만 마. 두 사람은 싸우지만 않으면 니네는 만사 형통이 만사 대길이야. 저는 지금도 예뻐 죽겠어요. 아유, 귀엽고. 네, 죄송합니다. 어떡하면 자네. 네. 씨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게 뭐야. 네. 되게 좋아. 삼재라지만 되게 좋아. 네. 그러니까 금년도 사건 사고가 좀 많이 딸긴 했지만 내년에도 아예 지기 다 좋은 것만은 아니야. 관제가 항상 쫓아다니거든. 관제는 이날 이때까지 자네한테 43년 동안 쫓아오고 있어. 네. 큰 사건 사고가 부딪혀가지고 경찰서에 막 이렇게 안 갈 뿐이지. 네. 그 운사 계속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더욱 이렇게 악삼재 있을 때는 쉬운 말로 내가 백미러로 사람 하나 탁 그냥 쳤어. 네. 근데 그게 인사사고로 발전한 또 한단 말이야. 네. 운세가 살아오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관제가 쫓아온다는 거. 운전하면서도 물론 전화 뭐 하는 일이 영업이니까 뭐 운전하면서도 뭐 거래처 전화도 받고 막 네, 그러게 하겠지만 네. 운전 좀 잘하고 삼재 정도는 풀고 살아. 자네도 신이지만 자네 와이프도 신이야. 잘못된 게 뭐냐면 자네 둘 다 신이기 때문에 니네가 더 잘한다는 그 오판을 하거든. 그게 잘못된 거야. 무당인 나도 네. 내가 운세가 사납고 내가 안 좋고 이럴 때는 내, 또 내 일을 해. 그게 좀 필요해 자네네도. 아무튼 모처럼 운세 네. 좋은 사람 삼재 악삼재인데도 좋은 사람 봐서 기분 좋아. 좀 힘들고서 좀 어려운 사람들 왔다 가면 내가 되게 괴롭거든. 근데 자네는 정반대네. 아. 그게 그러니까 삼재래도 어떻게 오냐. 근데 내년도 내년까지는 겠지만 나가는 삼재가 자네한테는 좀 많이 치이고 좀 네. 상처가 되는 해가 네.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삼재는 꼭 해마다 풀고 살아. 다음 달이면 동지를 기점해도 또 운세가 바뀌거든. 네. 꼭 삼재 정도는 풀고 살아. 아무튼 지금 뭐야. 예. 이따가 이거 끄고 내가 그 지금 뭐야 예. 해야 돼요. 네. 자네는 와이프 재앙절개로 다 가야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지금 보는데 소름이 한 두세 번 싹싹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데가 자네가 잘 맞아. 근데 전보로도 안 다니고 그러니? 가끔 다닌데. 그래? 네. 왜 이게 안 다니냐고 물어본 거는 똥 냄새가 하나도 안 나. 뭐 정성을 들인 게 하나도 없다. 아, 예, 예, 예. 그냥 물어만. 네, 맞습니다. 예. 그 돈 모아놔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자네한테 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떡이라 막걸리라도 한 잔 드려, 씨.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게 가장 커. 그래서 절에는 종종 가거든요. 아까 앞에 전본 아줌마한테도 내가 네. 열변을 토했지. 네네. 내가 스님들한테 엄청 욕먹을 사람이야. 불교를 또 하는 사람들한테 욕먹을 사람이 그렇겠지만 네네. 나도 부처님을 세 분을 모시고 있잖아 조만에. 네네. 언젠가 나 도와줄 거고 언젠가 도시대주 도와줄 거야. 네네. 근데 그날이 언제 그날이 언젠지 몰라. 근데 가장 빠른 거는 우리 조상 지금 자네한테 와 있는 할머니 네네. 그런 분들한테 한복 한 해드리든가 막걸리 한잔 해드리든가 그게 더 중요해. 부처님 계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계셔. 너무 높은 큰 분들만 찾지 말고 자네한테 와 있는 할머니도 부처님한테 부처님 섬기고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빌든 할머니야. 굳이 내가 바로 부처님한테 해도 되겠지만 네. 그 할머니한테 먼저 빌고 살아. 그게 나는 그게 맞을 거라고 봐. 사람들이 그게 오판 아닌 오판이라고 봐. 네. 무당들은 조상신을 섬기고 있는 게 무당이야. 네. 그리고 부처님도 섬기고 우리 여기 신령님들도 네. 다
다는 아닌데 또 몇 분은 부처님한테 많이 또 빌고 그러셨던 분들이 계시고 네. 지금도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